자녀들한테 정을 떼야 돼요. 정 주면 상처받아요. 정을 안 주면 저는 아예 정을 안 줘요. 지금 딸 결혼해요, 올해. 근데 한 푼도 안 보태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31번 프린터 31번에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게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 있는데 첫 번째 별표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뜻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요건 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즉 보조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소속공개사에게도 적용되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59페이지에 보면 12번까지 있습니다. 12호죠. 1항 12호까지 있습니다. 먼저 1항을 읽어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9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했고 그래서 그 법 10조에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제 프린트에는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해놓고요. 동그라미 2번 제1항 1호 내지 11호 여기서 내지라는 말은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가 동그라미 2번 2항을 보면 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직원도 될 수 없다. 개업도 할 수 없다. 두 개를 합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죠.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줄여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법도 관련됐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된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결혼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고요. 민법에서는 6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작년에 바뀌었는데 오히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더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금치산자 옛날에는. 금치산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게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이라는 말은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성년으로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피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뜻은, 말 뜻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옛날 금치산자와 피성년 후견인이 다른 점은 옛날에는 금치산자는 아예 전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와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었어요. 밥값 안 줘도 되고 남은 밥만 돌려주고 오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 먹는 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건 출제되지 않고요.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묻고 있는데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라고 하면 X입니다. 그게 61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리얼해 보면 피성년 후견인이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결격사유고 종료 심판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법조문 있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 파산 선고 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파산 선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네 말로 하면 빚잔치를 한 겁니다.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 남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고 중개하겠다 이 조물건 사라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합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에서 벗어나니까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는 46번에 1, 2, 3, 4번에 3년짜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격사유. 만기 출소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인 경우에는 가짜로 석방됐기 때문에 남은 자녀 형기, 남은 자녀 형기에다 3년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만기 출소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한 명은 3년 만기 살고 출소되고 한 명은 1년 만에 가석방되고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니까 둘 다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6년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는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경우 가석방 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결론은 가석방 되면 즉시 벗어난다 하면 X, 3년 지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가석방 요건 해가지고 인터넷 치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모범수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석방입니다.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집행 면제입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가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집행 면제는 특별사면, 특별사면 법률 변경,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다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죠?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사면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떤 경우 일반사면 하는지 특별사면 하는지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결론만 시험에 나와요. 특별사면 되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 되면 즉시 벗어난다.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특별사면은 사면법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은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특사, 특별 사면을 특사라고 하고요. 일반 사면을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 됐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예, 특사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대 정권들이 특별 사면은 다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이런 게 다 폐지됐죠. 그래서 만약에 간통죄는 종전에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는데 유년 교도소에 복역 중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되겠죠.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자,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건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요. 공소시효는 재판 받기 전에, 재판을 회부하기 전에, 공소 제기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형의 시효, 사형 선고는 형의 시효가 30년인데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을 못했다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지금 절대 사람 죽이지는 마시라고요.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졌으니까.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살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가 뭐 태완이법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도 뉴스 나왔더라고.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잡힌 거 있더라고. 무슨 조폭 시효를 하루 계산 잘못해가지고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처벌 많이 안 해요. 하루만 더 버텼으면 잡혀도 처벌 안 할 텐데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자수하면 자수한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 받아요. 도망가가지고 시효 하루 남기고 잡힌 사람보다. 현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지하면 도망가야 되겠어요? 자수해야 되겠어요? 죄를 안 지어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겠죠. 제지하면 이게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보조원도 못 해. 피곤해요. 3년 동안 못 하면 3년 동안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죄를 짓는다고요. 교도소는 가면 밥은 공짜로 주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콩밥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콩밥이 아니더라고요. 잡곡밥 오히려 건강한 거죠요. 여기 섞어가지고 완전 콩만 주는 게 아니고. 예.
결론은 특별 사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안 하잖아요. 처벌 안 하니까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공소 제기되고 있어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라는 말은 죄를 짓기는 죄를 지었는데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저도 딸이 어릴 때 그 블로그에다가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서 한 곡 음악 올렸다가 기소유예 됐어요. 변호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150만 원인가 주면 고소 안 하고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다 이랬더니만 고발해서 결국 경찰서 조사받았는데 기소유예 되더라고. 한 곡밖에 묻는 게 수사관이 묻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불법인 줄 알고 올렸냐? 몰랐습니다. 돈 받고 올렸냐? 그냥 올렸습니다. 여러 건 올리냐? 딱 한 건밖에 안 올렸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보니까 처벌 안 하려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소유예니까 아예 재판에 회부는 안 되는 거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검찰청이 가지도 않았어요.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니까 검사가 보고 아예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만 오더라고요. 이 기소유예 받아도 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뭐 1년, 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증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결론은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 굳이 여러분들이 선고유예는 인터넷 치보면 어떤 경우 선고유예 되는지 나와요. 옛날에 동해 국회의원이었던 최연희 전 의원이 보면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유예 받았어요. 그분은 딸을 보내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전달해주러 왔다 하니까 그 딸이 나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이걸 녹음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판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하면 법적으로도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선고 유예되면 2년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죄를 안 진 걸로 봅니다. 아예. 결론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집행유예는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는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안 되겠죠. 살인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돼 있어요. 최소. 그래서 재벌 총수들은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어쨌든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결격사유는 5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요. 만약 5년 안에 죄를 다시 1년짜리 죄를 지으면 옛날에 3년 받았던 거하고 새로 지은 죄 1년하고 같이 4년 살아야 되죠. 교도소에서. 자, 결론은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 시험에 나오고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법을 지금 한 10가지 정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약 150개 이상의 자격증 결격 사유가 다 다르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법무사 결격 사유 다르고 변호사 다르고 공인회사 다르고 공인회계사 다르고 이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모든 결격 사유를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다릅니다. 결격 사유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법조문에 뭐가 있냐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제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제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2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죠. 시험도 못 보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도 해당되기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시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이거는 시험도 못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하면 안 된다. 취직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거기 예외 세 가지를 보면은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63페이지 맨 밑에 예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역이라고 돼 있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우리 교재 64페이지 메뉴에 보면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해서 등록을 취소했으면 몇 년 지나면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야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예, 답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죠. 죽으면 끝이에요.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부활하지 않는 한 영원히 끝입니다.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되면 그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벗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만 있으면 벗어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다섯 가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것.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들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못 채우게 됐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자격증 있는 임원만 구하면 또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예외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법인의 업무 정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은 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자, 그래서 가령 위반행위를 한 것은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그런데 A라는 임원이 선임된 것은 임원 선임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업무정지 처분은 3월 7일 날 업무정지 6개월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A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자기하고 기책 사유가 전혀 없죠. 자기 잘못으로 업무정지 됐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잖아요. 업무정지 되는데.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라고 처분 당시는 근무를 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 옛날에는 이게 300만 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5만 원 이상이면 벌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대통령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의원직 대통령직 박탈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의 임원. 법인의 임원이 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 되겠죠.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유를 해소하면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해소를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원이 법인의 임원이 이 11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다만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교체하면 등록 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효과.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어렵죠.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은 등록 전이라면 등록 전후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고용 전, 고용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 불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안 됩니다. 등록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등록 불가고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단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한다 했죠.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하면 취소하지 않는다. 고용인 직원으로 취직하기 전이라면 고용 불가합니다. 고용이 안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고용하면 고용 신고하면 등록 관청에서는 고용 안 됩니다 하고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조폭인지 아닌지 신원증명서 떼오라는 소리 할 수가 없죠. 근데 고용 신고하면 등록 관청에서 알아서 다 조사해 줍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해고 사유입니다. 해고 사유. 근데 법에서는 이게 해고가
좀 부정적 공정한 단어가 아니라고 해서 해고라는 말 쓰지 않고 왜 해고라고 하면 잘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장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직원은 잘린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기는 합니다. 시험에는 고용관계 종료라고 나오겠죠. 해고를 안 하고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죠. 고용인 즉 실장들 직원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프린터 2개월이라는 말이 38번에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죠. 38번에 1번에 보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2번에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그 결격사유 4번에 조액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외국인은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 서류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65페이지 맨 밑에 벌금형의 분리선고입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경합범이란 경쟁적으로 합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즉 왜 그렇게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원래 이 형법 38조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1.5배까지 더해서 그냥 예를 들면 뭐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죄 다 섞어가지고 뭐 25년, 20년 이렇게 합해서 20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근데 만약 벌금 선고하려면 공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9페이지 고용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용인 70페이지 고용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용인은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반대로 고용자는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고요.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앞으로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용인입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 우리 흔히 동네에서는 실장 또는 남자분인 경우는 부장, 상무, 전무도 될 수 있겠죠. 70페이지 2번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양가리 1번 고용신고는 동그라미 1번에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양가리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가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지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입법의 불비로 판단됩니다. 입법의 불비로.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법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71페이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 신고를 안 하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용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 우리 책에 이제 고용인 차이점 같은 점을 적어놨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차이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계약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이 중개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중개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중개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이 고용인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숫자 뭐 몇 명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73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 형사 책임,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고용자 책임입니다. 즉 개업공개사 사장 책임인데 사장 책임은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실장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실장도 이 세 가지 책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도 이 세 가지 책임이 있다는 뜻이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민사 책임이 그러면 뭐냐면 이 실장이 잘못해가지고 의뢰인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면 의뢰인은 이 직원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다 받아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 사장한테 1억을 받았으면 이제 직원한테는 1억을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을 대신해서 1억을 배상한 사장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민법 용어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그냥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 보증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 보증 쓴 것과 비슷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즉 직원 고용하면서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 손해배상 해줄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거 실장이 1억 손해 입혔다면 누가 배상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실장이 하겠어요? 아니면 사장이 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하면 보험회사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다시 실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장한테 구상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을 받아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안 받아두면 나는 그거 모른다. 그건 이래버리면 그 실장이 관여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론적으로는 실장이 잘못했다면 실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무과실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무과실, 과실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일까요? 무과실책임이 무겁습니다. 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그러나 형사책임은 양벌규정 법제 50조에 있는데 이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우리 교재 73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앞으로 뒤에 가도 이 양벌규정이 나옵니다만은 양벌규정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즉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그 동그라미 1번 해당 세 번째 줄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밑줄 치시라고요.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직원이 천만 원 벌금 받았으면 사장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양벌 규정이다. 액수죠. 꼭 동일한 벌금. 직원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사장도 꼭 100만 원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에 해당 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직원이 1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밑줄 치세요. 다만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73페이지 다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과실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장 잘못이 없으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민사 행정상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사장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고용인 75페이지 고용인인데 그 75페이지까지 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돼 있죠.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인장등록을 요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같이 하려면 그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인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고용인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중개 업무의 범위부터 하고 쉬었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